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고구려 말기의 권력자 연개소문과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개소문은 뜨거운 논쟁의 주인공이죠. 사실 연개소문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연개소문은 외세 침략을, 당이라고 하는 외세 침략을 막아낸 영미란 평가와 그 다음에 임금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고구려가 이제 7세기 초에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수나라의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 자,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자, 이 영양왕의 동생이었던 영류왕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근데 이제 영류왕 시대는 당시에 중원국가인 이 당나라와 화친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편이었죠. 하지만 고구려는 당의 침입에 대비해서 이 요동 일대에다가 이렇게 천리장성을 축조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당시 이제 고구려 귀족들 사이에서는, 고구려 조정 안에서는 이 당에 대한 외교 노선을 둘러싸고 사실 강경파와 화친파. 자, 강경파는 안 봐도 훤하죠. 자, 뭡니까? 자, 당과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당에 머리 숙여서는 안 된다. 자, 당과 맞서야 된다. 이런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뭡니까? 자, 영유왕과 상당수 귀족들은 당과 뭡니까? 이게 화친을 맺고 평화를 유지하자는 쪽의 어떤 그런 노선이죠. 사실 이런 어떤 노선 갈등이, 외교 노선에 대한 어떤 갈등이 결국 642년에 그 연개소문의 정변의 어떤 발단, 원인이었을 겁니다. 자, 642년의 연개소문은 자, 영유왕을 임금을 시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귀족들을 죽이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죠. 자, 이웃나라 이 당나라는 이 안 그래도 뭡니까? 고구려를 정벌하고 싶은데 전쟁을 일으킬 만한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내 고구려의 한 권력자가 임금을 시해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잡았다고 하니까 이걸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645년에 당태종 이세민이 십수만의 정병을 일으켜서 고구려를 침공을 합니다. 이때 당의 군대에 의해서 요동성, 백암성, 계모성 이런 요동의 어떤 전략성들이 모두 함락되었습니다. 고구려로서는 국가적인 위기였던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안시성이라고 하죠. 이 안시성에서 성주했던 양만충과 군민들이 굳세게 단결해서 당의 군대 60일 동안이나 맞서게 됩니다. 결국 겨울추위가 다가오자 당태종 결국 퇴각,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당의 침략을 막아낸 셈입니다. 그 뒤에 20여 년 동안이나 연개소문은 고구려 말기에 그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임금이었던 보장왕, 이 보장왕을 능가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였던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연개소문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이 오히려 나중에 고구려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665년에 고구려의 절대 권력자였던 이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내분이 일어나죠. 자, 연개소문의 동생, 그 다음에 연개소문의 아들들 사이 아주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 연정토, 연개소문이었던 연정토와 그 다음에 연개소문의 큰아들이었던 연남생 등은 신라와 당에 항복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668년에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총공격을 하자 고구려 평양성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죠.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700년 고구려 역사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조용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방에서 고구려 부운동이 일어납니다. 고구려 부운동의 핵심은 이 요동에서 부운동을 이끈 고연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금 오늘날의 황해도 일대에서 부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고구려 왕족이었던 안승과 그 다음에 검머삼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이 고구려 부운동도 결국 내분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 못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구려 말기의 권력자 연개소문과 고구려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